대표님. 네. 이재명 저 후보는 왜 저렇게 말을 해요? 말을 유체이탈로 하거든 계속. 아, 유체이탈보다도 한 단계만 들어가면 다 거짓말입니다. 그러니까 어저께도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루라도 거짓말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지 마음이 불안해지나 봐요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면 신경안전제 뭐 이렇게 먹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마음이 안정되는 겁니다. 아니 근데 지금 저 재판 몇 개 받고 있어요? 저는 지금 세 가지 재판. 이재명은 몇 개 받고 있어요? 지금 한 8개 정도. 그런데 재판부가 오라해도 가지도 않아요. 예.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 근데 이번에 그 재판장님이 좀 셉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안 오면 구인장 발부 바로 한다니까 쫄아서 지금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. 아 쫄아서. 네.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가 재판 받는 게 몇 가지요? 지금 뭐 미래 대장동 백현동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저기 그 카드 아니야 그 저기 그 저기 그 아 셀 수 없는데 한 그 위증교사 예 그다음에 성남 FC 뭐 등등해서 아니 받고 있었어. 우리 열사님도 예. 한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. 예예. 예. 근데 이재명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다 자살을 할까? 아 왜냐면 이화영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사실을 말하려다가 다시 접었지 않습니까? 그게 왜 그러냐면 아 요번에 저기 그 어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그 LH 그 GH공사 사장 이었던 이현욱이 부인이 측근들을 갖다 다 이용해 먹는다고 이재명이 이제 그걸 갖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몇 시간 있다 그걸 갖다 다시 지웠습니다. 지웠어.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압력이 엄청납니다. 아니 근데 다른 사람 네. 다 간두고 예. 우리 유동규 열사님은 왜 자살하려고 했어요?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감당해야 된다 보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야.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. 네. 마음속에 악의 영이 들어오면 악의 영이 들어오면 예,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. 어허. 그리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책임을 안 지면은 그쪽에서 또 이제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. 이재명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가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할 수가 없어요. 예, 그러니까 수렁에 빠지면은요. 수렁에 빠지면. 예, 거기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. 아니, 그러면.